사랑하는 예비 고3이라고 말하긴 조금 빠른가? 고2, 고2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수학 가르치는 김성은 선생님입니다. 자, 제목을 내가 뭐라고 잡았냐면 예비 수험러들을 위한 수능 만점 프로젝트 그 첫 번째 김성은 선생님과 함께 간접 출제 정복하기 이렇게 내가 제목을 한번 잡아봤는데 간접 출제 범위. 여러분, 수능 시험 범위가 일단 수학 1, 수학 2, 그 다음에 선택 과목, 확통, 미적, 기하 중에 한 과목 이렇게 선택한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네, 그것도 모르진 않지? 그래, 그게 시험 범위야. 그러면 고1 때 배웠던 수학 상하, 또 중학교 때 우리가 열심히 했었던 것들, 그걸 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간접 출제 범위라고 얘기해. 간접 출제 범위. 간접 출제 범위. 자, 그러면 간접 출제 범위를 꼭 공부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잘 들어봐.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 선생님이 고3 때는 수학 말고 다른 얘기부터 먼저 할게. 그 사회탐구, 과학탐구 있지. 선생님 때는 물화생지, 물리화학, 생물지학, 그 다음에 거기다가 선택과목, 투과목, 그 다음에 일반사회, 한국지리, 그 다음에 한국사, 윤리. 이렇게 시험 봤어. 이과가. 문과는 물화생지, 지금으로 말하면 원원원원 그거 보고, 그 다음에 투는 안 보고, 저쪽 지금 말한 이 사탐 과목에서도 또 플러스로 뭐 세계사 무슨 뭐뭐뭐해서 또 보고. 하여튼 뭐 그랬어. 선생님 때 그렇게 했어. 엄청 많이 봤지. 근데 여러분 알고 있지. 여러분은 몇 개 보지? 두 개 보지. 그치? 과탐, 사탐에서 두 개 선택해서 보잖아. 그치? 뭐 지구과학 원 보고, 뭐 생물 원 보고, 뭐 생명과학 원 보고, 이러잖아. 그치? 근데 선생님 때는 몇 개 봤다고? 따지고 보면 이거 다섯 개, 여기 네 개니까 총 아홉 개네. 그치? 헉소리 났어. 그리고 시험도 120분 봤어. 근데 여러분이 지금 들으면 와 장난 아니다. 요즘이 좋은 거네요 할지도 모르겠지만 선생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막상 탐구 선생님들과 대화를 해보고 문제 나오는 걸 보니까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때 시험 범위가 열나 많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전체적인 흐름을 공부했어. 전부 다. 과탐, 사탐 그 많은 과목의 양들을 막 그 안에 세밀하고 디테일한 것들이 나오지 않고 거시적인 것들이 나왔어. 그러니까 공부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전체적인 그림을 다 파악하고 또 기출 위주로 이렇게 쭉 해나가면 됐었어. 그게 과학탐구, 사회탐구의 공부법이었거든. 근데 선생님이 어쨌든 수능 보고 대학 가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이과는 과탐만 볼 거고 문과는 사탐만 볼 거래. 그래서 와 좋겠다 뭐 이러다가 갑자기 점점점 가더니 선택 과목 3개 한대. 처음에 3개였어. 그러다 갑자기 2개 한대. 그러다 갑자기 그냥 문과 이과 할 거 없이 아무거나 2개 하래. 지금 이렇게까지 갔어. 그럼 이제 들어봐.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된 거야? 완전 쪼그라든 거야. 과목이 2개밖에 없으니까 시험 범위가 얼마나 적어. 그렇다고 뭐 고등 교과 내용 자체가 막 바뀌어가지고 더 풍성해진 건 아니잖아. 선생님 때나 니네 때나 뭐 몇 개 넣고 빠지고지. 그게 그렇다고 무슨 뭐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닌데. 시험 범위는 똑같은데. 시험은 두 과목만 볼 건데. 이게 뭐야? 대입이야, 대입. 변별력을 가려야 된단 말이야. 그럼 범위가 요것밖에 없을 때 두 과목만 시험 보면 어떻게 될까? 공부 좀만 쫙 하면 다 100점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변별력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지? 그래, 난이도가 올라가고 또 너무 뻔한 문제들 물론 나오겠지만 되게 디테일하고 막 깊이 있게까지 들어가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인강 열심히 듣고 막 이러는 거잖아. 또 전문가 수능 선생님들이 막 나와서 별의별 자료 다 던져주고 막 하는 거잖아, 사실. 그치? 맞잖아. 저번에 한번 몇 년 전에 TV에서 나 그거 봤어. 서울대학교 화학과 교수님이 나왔더라. 서울대학교 화학과 교수님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내가 이번 수능 화학 2 문제 풀었는데 틀렸다고. 킬러 문제라고 나왔는데 자기 틀렸대. 그러면서 아니 내가 틀리는 걸 내면 어떡하냐고 그러더라. 아니 내가 틀리는 문제를 내는 이런 수능이 말이 되냐고 이러면서 이렇게 저기 구석탱에 있는 이런 걸 후벼 파서 이렇게 내면 이게 도대체 화학 문제가 맞냐고 막 이러면서 막 무슨 토론회 같은 건 100분 토론 뭐 이런 거잖아. 거기 나와서 뭐 수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한번 내가 봤어. 그러니까 요즘 그래.
그치? 그래서 우리가 탐구 그렇게 공부하잖아. 그럼 갑자기 지금 선생님, 수학 선생님들 왜 탐구 얘기를 해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럼 이제 수학으로 와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재작년까지는 문과, 이과가 나뉘어져 있었다. 그래서 문과 학생들은 문과끼리 보는데 시험 범위가 지금으로 말하면 딱 요 정도 느낌이야. 수학원, 수학도, 확통 정도. 문과는 그대로. 근데 이과 학생들은 시험 범위가 엄청 많았어. 지금 같으면 미적, 기하 당연히 다 보는 거였고 수학원, 수학도 전부 다 빵빵한 시험 범위를 봤어. 그리고 문이과가 정확하게 구분돼서 막 시험을 봤단 말이야. 그랬는데 여러분도 알지만 지금은 뭐야? 통합수능. 문이과를 구분하지 않을 거래. 그리고 선택과목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또 선택과목으로 바뀌었다 보니까 선택과목의 난이도를 막 높이면 안 되고 수학원, 수학2, 다시 말하면 거기 안에서 우리가 난이도를 결정지어서 그걸로 표준점 소화시키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뭐 이런 얘기는 들었을 거야. 수학원, 수학2가 어려워. 어려워. 선택과목은 쉽다는 건 아니지만 뭐 기출 위주로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을 잘 또 반복해서 보면 다 맞출 수 있어. 근데 수학원, 수학2 시험 범위 자체가 되게 수학원, 수학2 많지 않아. 수학2에서 예를 들면 미적분이다라고 했을 때 다항함수 미적분밖에 안 다뤄. 다항함수 미적분. 근데 거기서 킬러, 준킬러 막 출제해가지고 아이들의 변별력을 높여야 된대. 수학원, 수학2를 옛날에 나오던 수준, 옛날 몇 년 전, 한 5, 6년 전에 나오던 그 수준으로 해서 내면 좀 잘한 애들은 무조건 올킬 다 맞히거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이제 똑같이 탐구처럼 된 거야. 범위는 한정됐는데 난이도는 올려야 되다 보니 뭐 그런 얘기를 들어봤을까? 요즘에는 옛날에는 개념 공부하고 얘들아 그 다음에 기출을 갖다가 막 반복해서 하잖아? 그러면 거의 다 맞췄어. 그래서 야 수는 그렇게 공부하면 돼? 막 이랬거든? 근데 요즘에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기출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맞지만 그 이후에 뭐 엔제도 봐야 되고 모의고사도 봐야 되고 뭐 할 게 무진장장장 많다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 선배들한테. 맞아 맞아. 그 이유가 이거야. 범위는 적은데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야 되는 거지. 왜? 변별력을 가로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그러면 교과 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봐봐. 예를 들면 다항함수가 뭐야?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이런 걸 이제 다항함수라고 하는데 보통 다항함수 그래프 문제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문제가 나오는데 옛날에는 3차, 4차 함수 그래프 가지고 막 이것저것 뭐 미분하고 어쩌고저쩌고 물어봤는데 그렇게만 내면 좀 잘하는 애들이 다 맞춰버리니까 어떡해? 걷다가 절대값 붙이는 건 기본이고 합성시키는 것도 비일비재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또 옛날에는 뭐 그냥 이거다 라고 딱 표현을 했던 것들을 한 번 더 꽈. 그래서 뭐 고1 때 배웠던 집합명제 알지? 거기서 뭐 조건제시법을 딱 이용해가지고 조건제시법으로 또 그럴듯하게 표현을 해. 이런 일들이 요즘에 문제 안에서 막 나타나고 있어. 그래서 간접 출제 범위 꼭 공부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네 하셔야 돼. 사실 몇 년 전에는 간접 출제 그래 한번 가볍게 보고 가자. 또 뭐 안 봐도 돼. 공부하다가 선생님이 잠깐 정리해 줄게. 선생님이 이렇게 했었어 진짜. 그렇게 막 강의하면서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지금은 선생님이 이제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요 통합 수능을 한번 좀 경험해보고 느낀 건 간접 출제 범위 확실하게 한번 다룰 필요가 있어. 뭐 예를 들어 보여줄게. 봐봐. 뭐 이렇게 보면 되지만 뭐 예를 들면 그래프에 뭐 평행, 대칭, 뭐 절대값 포함하고 아까 말했지 이런 건 기본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다 고1 때 배운 내용들이잖아. 그렇죠? 이런 걸 확실하게 익숙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 또 뭐 조건제시법 아까도 말했죠. 그냥 나한테 던져주지 않고 조건제시법 같은 걸 이용해요. 여러분도 근데 고1 때 배운 집합명제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건제시법 복잡하고 헷갈리게 써놓으면 되게 헷갈립니다. 무슨 말인지. 뭐 이런 것들. 또 우리 중학도형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냥 우리가 도형 문제가 나왔을 때 중학교 때 배웠던 원주가 가계 2등분 성질 뭐 2등변 삼각형 이런 내용들 무진장장장 나오지. 또 뭐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 항등식 같은 거. 항등식. 항등식 방정식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 그런 것들도 헷갈려하는 수험생들이 진짜 많아. 진짜 많아.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점에 아직 여러분 고3 아니잖아. 그치? 아직 고3 아니고 지금 이제 아, 나 이제 좀 있으면 고3이야 하면서 뭔가 약간 긴장 상태. 우리 선배들 보니까 이제 곧 수능이래. 수능 한 50일도 안 남았대. 40몇일 남았대. 막 이러고 있잖아.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 간접 연계 출제 범위를 미리 공부해 놓으면
여러분은 더 빨리 달릴 수 있어. 그리고 아까 시작 때 말한 것처럼 우린 결국에 만점 받고 1등급 받고 여러분이 목표하는 대학, 그 목표하는 점수 반드시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지금부터 기초공사를 탄탄하게 다룰 필요가 있지. 여름방학이 아니라 겨울방학 때 뭔가 본격적으로 수능을 시작할 때 아이고 나 중학도 형이 막 헷갈려. 중학교 수학이 헷갈려. 또 막 고1 수학 아직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됐어 하면서 그거를 같이 해나가려고 하면 꽤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이 강좌를 딱 두 개를 좀 소개할 테니까 들어봐. 먼저 첫 번째, 중학수학 총정리 해가지고 한 권으로 끝내는 강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제가 PDF 파일로 여러분한테 다 교재를 제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메가패스 학생들은 그냥 신청해놓고 보시면 되는데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봐봐. 불꽃 첫걸음 중학수학 10강으로 끝내기. 근데 들어봐. 중학수학을 어떻게 10강으로 끝내냐. 그치? 10개만 딱 들으면 중학수학이 끝나. 이러면 쌤이 사꾼이죠. 그렇죠? 사기꾼이지 내가. 10강으로 하는 건 맞는데 여기서 내가 강의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10강 맞지만 이 PDF 파일을 뽑아보시면 되게 두꺼울 거야. 무슨 말이냐? 혼자 해볼 게 많아. 뭐 예를 들어서 중학수학에서 그래. 내가 완전 난 노베이스 수험생이라서 인수분해 잘 못해요 했다 그러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중학수학에서 인수분해 기초부터 어려운 것까지 하는 걸 하나 하는 거를 들으면서 받아 적으면 인수분해가 잘 돼? 아니잖아. 그럼 여기서 기본적인 내용 내가 딱 설명하고 끝날 거야. 그러고 대신 숙제를 엄청 많이 내줄 거야. 스스로 엄청 많이 풀어볼 수 있게. 보시면 꽤 두꺼울 거고 거기 스스로 풀어볼 수 있게 많은 문제와 해설을 다 써놨어. 오케이? 또 중학도형도 마찬가지야. 아까 중학도형들도 여기 다 정리해놨는데 중학도형 같은 것도 뭐 원주각의 성질, 뭐 이등변 삼각형이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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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증명해주겠지만 그리고 또 요게 수능에 어떻게 적용된다는 것도 알려드리겠지만 그거 다 받아 적으면서 다 쓴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지. 중학도형은 자꾸 자기가 또 해보고 봐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또 임팩트 있게 딱 나오는 거 중요한 거 딱 설명해주고 또 숙제가 엄청 많을 거야. 그러니까 말이 10강에 끝내기지 실제로 들어보시면 이거 강의야 10강이지만 그냥 열심히 빨리 쭉 듣는다고 뭐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강의 듣고 혼자서 풀어보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엄청 많이 들 거야. 알겠어? 지금 이거 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알겠죠? 너무너무 좋겠다. 또 그래 강의 안 들어도 좋으니까 요거는 뽑아가지고 여기 있는 거 중학도형 같은 거 다 이쁘게 정리돼 있으니까 요렇게 요렇게 보고 또 이제 내년에 여러분들이 수험생활 해나가면서 중간중간 찾아보기도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알겠죠? 다음. 요거는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수수총. 요거 이제 제목 수수총. 수능만을 위한 수학총정리인데 보통 이제 아이들이 수수총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수학총정리인데 여기 수학이 정확하게 말하면 고1수학입니다. 고1수학. 아까 고1수학. 수학 상하. 어때? 필요하다 그랬죠. 필요합니다. 진짜 많이 필요해. 그렇다고 우리가 고1 때 내신 대비하듯이 뭐 이만한 거 두꺼운 거 갖다가 하나 풀어보고 무슨 뭐 그런 문제 쌤 같은 그런 문제집이나 뭐 RPM 이런 거 갖다가 다 또 풀어보고 하면서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약간 좀 버겁죠. 그리고 약간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인강을 듣는 목적 자체가 뭐야? 지름길로 가려고 듣는 거잖아. 지름길로. 그치? 가는 길은 알지. 근데 지름길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만든 아주 아주 좋은 강좌예요. 수능만을 위한 수학총정리, 수수총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우리 수능에 꼭 필요한 고1 수학 내용들을 제가 아주 임팩트 있게 잘 정리한 강의야. 알았어? 정리한 강의고 뭐 엄청 재밌을 거예요. 현장에서 찍었는데 아주 웃기고 재밌어요. 알았죠? 네, 그래가지고 요 강의 잘 정리해놓은 그런 강의니까 지금 이 시점에 요거 한번 쫙 한번 들어주시면 여러분 고1 때 공부했던 내용들 다시 다 생각날 거고 아 고1 때 공부했던 내용들이 수능에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저렇게 적용되는구나가 팍팍팍팍 터지면서 정확하게 머리에 정리가 쫘르르 될 거야. 그리고 이 강의는 옛날에는 내가 뭐 이제 한번 들어주면 좋아. 그런데 뭐 꼭 안 듣더라도 뭐 물개 때 선생님이 다 또 정리해 줄게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이거 한번 제대로 듣고 시작하는 게 여러분한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꼭 좀 들어주세요. 뭐 진짜 지금 뭐 이렇게 말할게. 어떤 등급의 학생이라 할지라도 진짜 나 수학 엄청 잘해요. 1등급이에요. 만점이 하는 학생들조차도 지금 이 시점에 이거 한번 빠르게 싹 아주
아주 금방 정리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이거 한번 딱 해놓고 나면 아 내가 고1 수학 때문에 고1 때 공부한 그 내용들이 생각이 안 나서 그 내용을 보지 못해서 이 문제를 틀렸어요 어째서요는 절대로 내년에 수험생활 하면서 없을 겁니다 라고 확신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요거 자 선생님 슬로건이 이거야. 내 안에 숨겨진 수학 포텐이 터진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숨겨진 그 수학에 대한 가능성 내가 끄집어서 빵 터트려 드릴게. 그리고 이제 하나만 또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선생님 무불개 무조건 되는 불꽃 개념 이게 선생님의 메인 교과 개념과 실전 개념을 한 방에 정리해 주는 정말 정말 최고의 명불허전 강좌라고 내가 확신하는데 2024 여러분 버전이 이번 10월 달에 나올 거야. 10월 말에. 진짜 지금 거의 다 준비했어. 거의 다 준비했고 강의도 제가 스튜디오로 미리 막 찍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일단 스튜디오 버전으로 해가지고 제가 10월 말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제일 빨리 무불개 강의를 오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그래 뭐 교과 개념부터 꼼꼼하게 다 정리해야 되거든. 근데 선생님 무불개 강의가 그 어떤 강의 어떤 수험생들이 듣는 강의 보다도 더 꼼꼼하게 차근차근 기초부터 심화까지 하나하나 다 알려주는 강의라고 확신해. 그러니 10월 달에 선생님 그거 오픈하면 같이 또 요거 다 들은 다음에 같이 또 들으면서 따라오면 너무너무 좋겠다. 알겠죠? 선생님 너무너무 잘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셔도 좋고 그때 가서 같이 또 따라오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진짜 뭐 말 그대로 그 무불개를 뭐 한 12월 말 그 여러분 이제 고3 되기 이제 전에 예비 고3 때 뭐 엄청 빠른 속도로 다 들어놓는다면 남들보다 엄청나게 앞서 나가는 거겠죠? 나가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뭐 그다음에 뭐 또 다른 거 뭐 또 좋은 거 더 다른 거 들어볼래요? 아마 들으셔도 되고. 알겠어? 어쨌든 그렇게 오픈한다고. 이해 갔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강의에서 뵙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